오늘은 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압. 혈압. 혈압은 뭐가 혈압이에요? 어떤 압력입니다. 그렇죠? 뭐가 뭐를 누르는 압력이에요? 뭐가 뭐를 누르는 압력? 여러분, 수압 그러면 뭐가 뭐를 누르는 압력이 수압이에요. 물이 그 물이 통과하는 관, 수도관 그거를 그 수압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수도관이 터집니다. 그렇죠? 혈압은 뭐가 뭐를 누르는 압력이에요? 네, 혈관을 통과하는 피가 혈관을 누르는 힘을 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피가 혈관을 통과할 때 그 압력을 결정해주는 그 힘, 압력, 그럼 누르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피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심장이죠. 그렇죠. 심장이 세게 피를 뿜을 수도 있고, 심장이 약해지면 피를 뿜는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혈압이 뚝 떨어져서 저혈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뿜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심장 자체가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심장에게 그 무엇인가가 힘을 주니까 심장이 힘을 받아가지고 피를 혈관으로 쫙 뿜어내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좀 큰일 났네. 그거를 제가 맨날 가르쳤는데 그게 생명력입니다. 그 힘이 없어지면 심장은 안 뜁니다. 안 뛰면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심장을 보면, 그, 심장에게 그 힘이 온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심장이 힘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심장, 예, 뭐가 통한다는 겁니까? 전기가 통해요. 그 전기가 통하는 것을 측정한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심전도라고 그래요. 전기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심장에 전기가 강력하게 통할 때는 이렇게 이제 힘찬 심전도가 나타. 그게 이제 규칙적이고, 그다음에 심장이 전기가 통하는 게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떤 때는 심장이 뛰는 게 뭐예요? 이건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정맥. 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제가 질문할 때는 사과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사과 안 드릴 때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심장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심장이 띨똥 뭐예요? 말똥하는 거예요. 전기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힘은 심장을 통과하는
그 전기 에너지의 강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전기라는 에너지가 심장을 뛰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거야.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살아있게 하는 것은 뭡니까? 전자파네요. 전기, 생체. 전자파. 그런데 문제는 이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도 있고 나쁜 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 이런 파는 좋은 파예요, 나쁜 파예요? 나쁜 파예요. 그래서 이 부정맥은 어느 때 옵니까? 부정맥은 어느 때 와요? 스트레스 확 받을 겁니다. 악령이 확 지배해가지고, 악령이 부정맥을 만들어. 아시겠죠? 예. 네. 지배해가지고. 그래서 막 걱정도 많고, 막, 아, 이것저것. 막, 아이, 아이씨. 만사가 귀찮아. 뭐, 어? 이런 소리. 그래도 뭐 할 수 없고. 일단 이제 이게 이런 생활이 계속하면, 예. 네. 뇌파도 아주 나쁜 뇌파가 되고 베타파. 그래서 나중에 베타파가 더 나쁜 파로 변하면 무슨 파로 변한다고요? 감마파. 감마파로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으아! 이렇게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전자파에 전기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도 결국 전기 제품에 불과하다. 전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전기를 먹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어떻게 먹어요? 네? 네. 식물들이 뭐 해놓은 거?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놓은 것을 뭐라 불러요? 식물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광선, 그 자체가 전기에너지라. 받아가지고 그 전기에너지를 저장해놓은 물질을 뭐라 불러? 탄수화물? 아, 제가 그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이 뉴스타트에 오신 분들은요, 머리가 조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와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 이 무슨 소리야? 그러고, 그걸 안 옵니다.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집에서 뭐요? 아, 말이 맞다. 이 말귀를 좀 뭐요?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데요. 어쩌다가 말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여기 오면 하루 듣고 가버려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렇게 이상구 박사만큼 강의를 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상구 박사는 제일 어려운 얘기를 제일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최고로 생명 얘기처럼 어려운 얘기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 얘기를 가장 쉽게. 그래서 누군가가 저보고 강의의 천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강의의 천재라고 한 분이 천재예요. 예. 그분이 전 KBS에서 윤천재라고 별명이 붙여서. 내일 모레 오십니까? 오늘 오세요.
네, 윤천재가 오늘 온 겁니다. 윤천재가 강의를 딱 들어보더니 이 사람은 강의의 천재라 그랬으니 천재가 천재라 했으면 확실히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재가 강의를 했으면 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배울 때는 확실히 재밌다 그렇구나 인상을 깊게 받았었잖아요. 그런데도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으면 힘이 되지만은 날아가 버리면 힘이 안 돼요. 그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아는 것이. 제가 강의하면서 보면 이 조그만 여자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다 알고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생생하잖아요. 생기가 넘치고 있잖아요.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들었다 안다 이러지 마세요. 들어도 알아도 또 몰라요. 그래서 제 책하고 여러분 노트 해놓은 거, 그 다음에 또 강의, 이렇게 자꾸 돌아가면서 책으로도 확인하고, 그렇지, 이걸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다든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금 생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 그때 여러분이 다 그 원리가 이런 거야. 다 하고 설명을 다 해주면, 아, 그러네. 고마워. 이럴 때 여러분의 그런 삶 자체가 치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딸이 그렇게 맨날 죽는다 그러고 그랬었다가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머리는 떡이 돼가지고 빗을 수도 없고 그렇게 돼 있는 딸이 난 그를 보고 엄마가 그러면 나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3년 만에 말기가 된 유방암이 그 엄마가 낫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역시 천재는 천재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상구가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이런 강의는 이상구가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하면 누가 하더라도 천재건 천재 아니건 상관없이 누가 하더라도 그 생명의 진리 자체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전기 때문에 심장이 뛴다. 그런데 이제 심장이 강하게 뛰고 약하게 뛰고 규칙적으로 뛰거나 불규칙적으로 뛰거나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저 고민이네요. 영의 지배를 받는다. 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 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는 그 동영상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 진선미의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가 올 때 우리 몸을 통하는 뇌파와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악령, 증오심, 분노, 두려움. 이런 것이 올 때는 베타파가 돼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오면 감마파가 돼요. 그래서 그 우리 몸을 통과하는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냐, 알파파냐, 나쁜 파냐, 베타파냐, 감마파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 상태가 확 달라진다. 그러면서 세포의 성능 상태가 달라지고, 그래서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 이 뉴 스타트의 근간,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중에 하나다. 물리적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물리적 에너지란 말은 물질에 존재하는 에너지란 말입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자,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 원자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나요, 제가. 제가 다 이랬던 거. 기억 안 나요? 양성자, 중성자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양성자끼리는 서로 뭐예요? 밀어낸다. 근데 이걸 못 밀어내도록 하는 뭐예요? 그 신비로운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원자핵이 형성된다. 그 신비로운 에너지는 뭐예요? 그게 영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책 보면 제가 설명 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해가지고 쫙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자 핵은 폭발해버리고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는 어떤 물체를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야. 존재하게 하는 이라는 말은 무슨,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왜 사랑은 상대방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내 혼자만 있으면 돼. 사랑일 때는 반드시 그 사랑을 줄 대상이 존재해야만 내가 사랑으로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하고 서로 싸우고 악해지고 이럴 줄 뻔히 알았을 텐데 말라고 창조를 했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사랑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은 어쨌든 뭐예요? 그 사랑을 주기 위한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사랑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제가 어쩐 얘기를 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질수록 사랑은 더 주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악해지고 싸우고 죽이고 할 거를 다 아셨을 텐데 왜 창조를 해가지고 우리 암 걸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항암 치료 때 다 아셨을 텐데 그건 뭘 모르면서 그건 뭐예요? 그 말 자체가 철저히 조건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착한 놈들만 있어야 되는데 악한 놈들이 있는데 왜 창조해? 그러면 하나님 착한 놈만 사랑하는 분이라는 조건적 분. 그게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속으로부터 그 조건적 그
그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만사가 편해도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만사가 편하면 또 내일이면 안 편할 것 같고. 이 악령이 존재하는 한 평화, 샬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 악령이 이 샬롬 평화는 어디 안에서만 존재해요? 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팔남매 맏딸로서 총대장 역할을 하셨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팔남매 맞다니까. 그러니까 동생들이 일곱 명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동생들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동생들을 돌보고 책임감도 강하고 이 결정력, 판단력이 굉장히 확실했어요. 저는 여성들이 전부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처음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한번 딱 결정하면 안 변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아침에 결정한 건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더니, 또 뭐, 여보, 그래도 될까? 이래서 짜증이 나 죽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저는, 조금 그 집 사람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미국 갔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우울증 걸려서 어쩌다가 내가 이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변화무쌍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를 기준으로. 그랬더니 이제 미국 그 간호사들이 닥터리 우울해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래서 저 결혼 잘못한 거 같다. 왜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얘기한 거 점심 때 가면 변하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그 왜 웃냐 그랬더니 우리도 다 정신 이상자래. 자기들도 다 그렇게 변한대. 그래서 저는 여자 형제가 없잖아요. 딱 남동생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자라고는 우리 어머니밖에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다 우리 어머니 같다라고 생각.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엄격하고 다 그래서 시킨 대로 안 하면 자 종아리 커다 해서 탁 때리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고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해서 바짝 긴장하고 뭐 다 맞을 일 없지. 숙제 다 했지. 뭐 다 이런 거 조마조마해. 그런데 이제 우리 외갓집에 가면 제가 외손자 1번이거든. 우리 외할머니가 상구라 그러면 껍벅 같은 거야. 상구라 그러면 막 뭐든지 오케이야. 무조건 사랑해. 그러니까 상구가 다행히 얌체가 아니라서 무조건적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망나니가 되지.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사랑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상구는 그게 외할머니는 무조건적 사랑하니까 너무 외할머니가 좋고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안 시켜도 뭐예요? 외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내가 할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할머니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망나니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래야만 인간이 뭐예요? 진짜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순종 헌신을 하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행복하도록.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망나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벌 주고,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평화가 있어 없어? 평화가 있어.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품에 안기면 그것이 평화야. 그 평화가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스트레스 푸는 법을 몰라. 스트레스 푸는 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엄마 품으로, 외할머니 품으로. 또는 엄마가 무서우면 이모 품으로. 고모들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 쪽은 이상하게 무서워. 그렇죠. 그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애들도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겼어. 장난감을 뺏겼다. 그러면 즉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즉시 스트레스 푸는 법 본능적으로 압니다. 엄마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 왜 그러니? 그 엄마가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해 주면 돼요. 걔는, 너는, 우리는 아빠가, 좋은 아빠가 있어서, 이렇게 너 장난감도 사주고, 너를 사랑하고, 걔네는 아빠가 술 먹고 집에 오면 엄마 때리고, 그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장난감 사줄 돈도 없고 아빠는 맨날 야단만 치고, 근데 네가 이런 장난감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갖고 싶었겠. 그래서 갖고 도망갔을 거야. 우리는 또 아빠한테 하나 더 사주면 되잖아. 그럼 애기가 뭐예요? 스트레스 풀려면 풀려. 그렇구나. 걔는 안 됐구나.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그럼 아빠가 전화하면 퇴근하는 길에 상점 둘러서 사오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확 풀려가 딱! 스트레스 푸는 법은 간단해. 이 사람은 가만 보니 그거를 탁 터득을 한 거야, 그래서, 아, 무조건적 사랑에 안기면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받던 모든 스트레스는 뭐예요? 풀린다. 그런데 엄마도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언니도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아니야.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집에서 2부 강의도 다 듣고,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다 안기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스트레스 싹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양성자들이 막 튀어 나가야 되는 걸 뭐예요? 못 튀어 나가게 하는, 그리고 존재하게 하는 이 에너지가, 이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저 원자 핵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탁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몰라요, 아직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몰라요, 과학자들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명을 모르고 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는데 있다 이거야. 그래서 보면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도 저 책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다 뭐 에너지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 물리적 에너지. 그 물리적 에너지는 다 지금 밝혀져 있는데, 이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긴 하는데,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자 핵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 원자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원자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력, 양력. 이렇게 해서. 약한 힘, 강한 힘. 자, 그 다음에,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돌아요? 예? 네? 전자가 돌잖아요. 전자가 빛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전자라는 건 분명히 질량, 무게를 가진 입자입니다. 이게 빛의 속도로 돌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무게를 가진 입자인데 빛의 속도로 돌고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튕겨 나가 버려야 돼. 안 튕겨 나가는 거야. 그게 무슨 힘이게? 그게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기예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이 원자 핵이 다 땡기는 힘, 이게 전자기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나왔죠, 그렇죠? 원자 핵 강력, 원자 핵 양력, 전자기력.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력.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튀어나가야 돼. 안 나가잖아. 지구가 우리를 땡기고 있대. 그런 힘을, 그래서 네 종류의 4대 물리적 에너지, physical energy라고 합니다. 물리적. 이 물리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력을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력을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에너지가 와서 이상구의 몸에 작용해서 이상구를 점프를 해도 날아가지 않도록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을 영적 에너지가 없애버리면 이상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공중 붕 떠는 거예요. 사람 뜰 수 있게 없게. 사람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룡산에 가면 얼마든지 서요. 네, 계룡산에. 무당들도 진짜 무당은 떠요. 무당이 뜨기 때문에 뭐를 탈 수 있어?
작두를 탈 수 있는 겁니다. 뜨지 않는데 작두 타면 어떻게 돼요? 발 펴지. 그게 무게가 없기 때문에 무게가 없어집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영적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니까 자기 몸이 있지만은 그 몸에 미치는 중력을 어떻게 해요? 없게 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어디를 걸어? 물을 걷는 거요. 여러분, 요즘 물 위로 걸어 안 걸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 위로, 사람이 물 위로 못 건다 그러면 곤란한데. 베드로는 사람이 아닌가? 빠졌죠. 네? 빠졌죠. 빠지기 전에 걸었는데.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예요? 영적 에너지를 줬어.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시하고 걸었을 때는 예, 네, 걸었는데 파도가 크게 몰려오자 하는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벗어나버려.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거를 또 이제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요즘은요. 이런 거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싶으면 제가 인터넷 주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배워 보세요. 자, 인터넷 주소, Levitation School. 그거 쓸 필요 없어! 쓰면 안 돼! 자,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공중에 뜰 수 있습니다. 어떻게, 뜬다 하고 집중을 해라. 그러면 뜨게 될 수 있다. 이거 뭐 뜨는 거예요? 그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자기 최면이라고 합니다. 자기 최면.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최면을 걸어서 요즘은 자기 최면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요즘은 그래서 많은 그 일들이 자기 최면으로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뜬다 해봐야 절대로 뜰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뜬다 하면은 내가 뜰려면 내 몸에 미치는 중력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중력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영적 에너지가, 그게 악령의 영적 에너지든 성령의 영적 에너지든 영적 에너지가 내 몸에 작용하는 중력을 뭐예요? 없이 해주면 떠요. 그게 악령이든 성령이든 영적 에너지. 그렇지 않고는 뜰 수가 뭐예요? 없어. 그런데 얘는 지금 자기가 뜬다 해서 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자기 내가 아무리 뜬다고 해도 뜰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왜 뜨는 거예요? 뜬다 했는데 붕 뜨고 있어. 그럼 왜 뜨는 거예요? 자. 내가 뜬다 하는 건 그 거짓말이야. 거짓을 믿으면 뜬다. 그러면 거짓을 현실인 것처럼 꾸며주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요? 그거는 거짓의 영이에요. 그게 악령이야. 오줌 마시면 병 낫는다.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건 병 날 수 없는데 낫는 일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안 되는 일이 돼. 거기에는 다 영적 에너지가 작용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아프리카의 주술사. 주술사들은 무슨 에너지를 알아요?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지만은 그게 성령의 에너지는 아니고 무슨 에너지예요? 악령 잡신이에요. 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독일 방송국에서 와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떠져. Slovako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뭐 들린 거예요, 저거? 신 들린 거. 그 악령 들린 거라. 입신한 거예요. 그러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 그 무당들이, 이것도 뭐예요? 이거를 한 시간씩 이룰 수가 없어요. 두 시간씩.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술이란 게 뭐예요? 네? 마술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마귀의 수책이란 거예요. 알겠죠? 요즘은 이 악령들이 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 악령의 세계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처음 시작하면 마술은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손재주예요. 갑자기 뭐 동전이 있었는데 뭐예요? 뭐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러면 마술이 끝까지 가면 결국 눈속임일 뿐일까? 그게 아닙니다. 그 눈속임인 것처럼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악령의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우리 인간들 속에 자꾸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도 여러분 마술사가 무리를 걸어요. 무리로 걸을 수 있어요. 최현우가 무리를 걷는 거 했어요. 요즘 최현우 마술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뭐요? 알아내는 그런 마술입니다. 그거는 눈속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영적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 내가 마술사인데, 심희연이가 나에게 상대가 돼주겠다. 그러면 나에게 작용하는 악령이
기연이에게도 뭐요?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희연 씨가 지금부터 1에서 500 사이에 어느 숫자라도 생각해가지고 종이 쪽지에 적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쪽지에 탁 해서 적어. 그래서 가만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휙 하면 338. 그럼 현이가 막 깜짝 놀라니까 어머 338 어떻게 알아내요? 그 눈속임입니까? 예? 그거 짜가지고 하면 금방 들통 나죠. 그거 짜면 어떻게 될까? 지면이가 나한테 협박할 수 있어요. 10억 내놔라. 안 내놓으면 내가 뭐요? 불 꺼다. 번방 들통나죠. 자, 여러분 이제 무당이 아프리카 무당이 공중에 뜨는 건 여러분 이제 확실히 봤어요. 봤는데 이제 최현우도 무리로 걸어요. 그 무대에다가 예, 그 유리통을 그 파이버글라스 그 투명한 뭐요 통에다 물을 채우고 거기에 다른 탤런트들이 들어가면 뭐요 붕덩붕덩 빠지는 거 다 보여줘. 그리고 재훈이는 뭐요 그 건너갑니다. 그걸 무슨 재주로 눈속임을 해? 그죠? 눈속임을 하는 재주를 가진 존재는 영적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데이빗 카퍼필드. 그래서 이거를 When I was a kid, I didn't think I fit in at all. I was an only child. 네. Lived in these apartments. 여러분이 이걸 보고 눈속임이라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And I dream. 아시겠죠? So I wouldn't feel so alone. 그럼 제가 뭐 어쩔 수 없는 거. You know my best dream? My best dream is to fly. 이것도 Not in a balloon, an airplane. 거짓의 영, 악령들의 장난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Even today, when I feel lonely or insecure, I go back to that dream, and it helps me leave my.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자기는 굉장히 불행하게 컸는데, 언제든지 힘들 때는 나도 공중에 훨훨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다. 이런 내용을. I've been trying to fly for a long time. I guess if I don't stop trying, I haven't lost. 그래서 천사들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이제 구름 보면 물론 이게 이제 헬륨 가스를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 뭐예요? 잡아매야 돼, 그렇죠? 자, 지금 신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면 눈이 달라져요. 자, 이 데이빗 카퍼필드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옷이 느슨한데, 재미있는 거는 머리카락이 쳐져, 안 쳐져? 예, 네, 안 쳐지죠. 머리카락 안 쳐지죠, 그렇죠? 머리카락이 쭉 밑으로 안 쳐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저걸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줄을 내놨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줄 매놓은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줄 매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증명을 합니다. 사람들 수천 명이 앉아서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저거 줄로 하려면 힘들겠어요. 위에서. 자, 이제 줄 맨 게 아니다 하는 건 이제 보여줍니다. 줄 없다. 그렇죠? 저렇게 보여줘도 계속 또 줄 있다는 사람 있습니다. 보세요. 옷도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 머리카락도 안 내려오고. 자, 보세요. 계속 줄 있다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줄이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니까 아 위에는 뚫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뚫렸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대학생들에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아주 큰 코 다쳤어요. 이 대학생들은 절대로 줄이 있다는 거라.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주술사 뭐 이런 것도 다 허사가 돼버렸어. 자, 이제 혼자만 뜨는 게 아니라. 이제 줄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마술치고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광령들이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로 하여금 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뭐예요? 않으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그걸 끌어모아요.
그래서 자기 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라. 계속 집중해서 주문을 외라. 어쩌고 하면 된다. 그러면 악령이 싹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영적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차하면 속게 돼 있다는 것. 그거를 정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혈압, 드디어 혈압으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세게 뛰게 하느냐는 얼마나 전기, 심장에 통하는 전기를 증폭시킬 수도 있고, 뭐예요? 약화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렵고 소심하게 살면 그 나를 두렵게 만드는 영적 에너지가 오면 내 심장이 이렇게 뛴다고. 그러면 혈압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래서 저혈압. 저혈압 사람들은 되게 뭐예요? 소심하고, 너무 조심성이 많고, 예. 또, 그런데도, 이제, 소리치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맨날 신랑이, 이래서, 그래서, 소심이란 게 뭐예요? 심장이 작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 그것을 저혈압이라고 그래요. 그 저혈압 환자가 뉴스타트에 오면 어떻게 될까? 간땜이가 뭐예요? 왜 간땜이가 뭐예요? 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구나. 그러면 혈압이 정상으로 와요. 네. 참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로 꽉 차 있다가, 그러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다가, 그래. 내가 너무 깐깐하게, 너무 까칠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좀 그냥 포용하자. 용서하자.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 심장을 흐르는 전류가 정상 전류로 바뀌면 높았던 혈압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그건 대충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고혈압 서론을, 서막을 올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목욕 가실 분들, 목욕 잘 하시고, 걱정을!